어? 왔어! 오! 환영합니다. 여러분, 서해 루어비제이 뼈대기 삼촌입니다. 오늘 세 번째 도전이에요. 이곳을. 주변에서 잡는 거는 계속 보는데, 제 갑오징어가 없어가지고,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전을 하러 왔습니다. 바로 가시죠. 갑오징어 나쁜 놈. 바로 갑시다. 아. 날씨 왜 이렇게 덥냐? 오늘은 꼭 잡아보자고. 자, 오늘 사용할 태클은 블랭크옥스 862 M대 그리고 릴은 23 뱅키시 C3000 XG 라인은 고센 16업사 앤서 1호입니다. 원래는 에어리티를 들고 들어오는데 삼치가 한 번씩 돌아다녀요. 삼치가. 그래서 혹시라도 갑자기 삼치가 지나가면은 메탈로 변경해가지고 캐스팅을 할 생각으로 뱅키시를 가지고 들었습니다. 애기는 뭐 이것저것 다 사용해 볼게요. 가봅시다. 지금 갑이 나왔어. 갑이 나왔다고. 갑이 나왔다고. 야 갑이. 야 다시 당구 다시 올려. 아니 형 있을 때 잡아야지. 아니 딱 그거 갔다가 옆에 보니까 왜 어디 갔어? 아 영상 못 찍었어. 갑오징어 나왔는데. 저 아예 자리 옮길게요. 자리를 아예 저는 옮길게. 버프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저쪽으로 저 옮길게 자리. 아 방송이 왜 안 되는 거야? 아예 옮겨버릴게. 저 혼자 그냥 딴 데로. 준아 지금 방송 괜찮아? 지금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이어 가볼게요. 열심히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가비가 지금 동출한 동생이 하나 나오긴 했어요. 제가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제가 잠깐 어디 간 사이에 하나 나오긴 했는데 저도 해 질 때까지 우선 한번 할 거니까 만약에 뭐 한두 마리가 더 나왔다 빨리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일찍 철수하고 아니면은 그냥 해 질 때까지 하고 저녁 늦게 가가지고. 아 근데 가비를 잡아야 가비회를 떠주는데 와이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비가 지금 나오긴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두 마리 나왔거든요. 먼저 와서 하고 계신 분이 한 마리 그리고 동출자가 한 마리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 하신 분들이 두 분 계셨었는데 그 두 분이 두 마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아침에 제이가 먼저 와서 낚시를 했었는데 아무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제 서해 쪽 라인도 어떻게 보면은 6월 말이 이제 끝물이에요. 갑오징어도. 와 이거 한 통을 다 먹었네. 6월 말이 거의 끝물이라 이제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 산란하고 다 거의 다 죽었어. 산란하고 알자리 좀 지키다가 거의 죽고 이제 몇 마리 안 남았어요. 그래도 조금씩 계속 나가죠. 군산 쪽 선상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수온에 따라서 이제 산란하는 시기가 바뀌는데 연안 쪽이 더 빨리 수온이 오르니까 연안 쪽이 먼저 산란을 하고 그리고 깊은 바다에 이제 뭐 군산 앞바다 그 말도 뭐 이런 쪽에서 거기 한 수심 한 20m, 40m까지 나오거든요. 아 어서 오세요. 폭음주의 뭐예요? 어쩐지 스쿼트 하는데 겁나 힘들더라. 어서오세요. 좋다. 어쩐지 겁나 힘들더라. 어? 왔어! 오! 야 이동하고 첫 캐스팅해? 이동하고 첫 캐스팅해! 왔어! 왔어! 캐비 왔어! 첫 캐스팅에 왔어. 자, 오케이. 자, 이동하고 첫 캐스팅에 갭이 왔어. 샤. 갑오징어.
아, 감사합니다. 야, 첫 캐스팅에 이동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야, 오늘 방송 여러분들 덕분에. 먹물 그만 짜라. 아, 옷에 먹물 엄청. 오늘 방송 뭐야, 이거. 스쿼트 하러 올라간 사이에 제이가 잡아가지고 랜딩 못 찍고. 감이 나와서 다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감이 나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좀 끈적한 거야. 와, 대박이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여기 3일차거든요? 야, 3일차에 성공하네, 그래도. 아, 행복하다,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갑오징어 나와서. 내일은 인천입니다, 여러분. 내일 인천 무의도 광어낚시로 찾아뵙습니다. 내일. 자, 지금 현재 단차는 한 15cm 정도? 15cm 정도 이렇게 단차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15cm 정도 이렇게 단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멸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뒤에 끈형님 멸치 뒤에 요만하게 실루엣 한 번씩 비쳐. 삼치가 크진 않더라고. 한두 마리만 더 나오면 좋겠는데. 엄지발톱이 깨질 것 같아요. 지금 내리막을 서 있어가지고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파. 원래는 테트라에서 낚시할 때 그냥 여기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어? 좀 앉아서 해도 돼요? 제가 앉아서 방송하면 뭔가 좀 여러분들한테 죄송해가지고 잘 안 앉아서 하는데 좀 앉아서 할게요. 오늘 여기에서 가비가 5마리 나왔어요. 오늘 총 5마리 나왔어요. 동출한 동생이 한 마리, 제가 한 마리. 그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두 마리가 나왔고 엊그저께 같이 하셨던 또 그분이 또 계시더라고. 그래서 포인트 진입하면서 어, 안녕하세요, 좀 잡으셨나요 하니까 1, 2세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나온 게 총 3마리. 앞에 베이트 어마무시하다. 와, 앞에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멸치떼 삼치가 있긴 있는데 사이즈가 좀 작아 애들이. 멸치떼 와, 어마무시하네. 아, 아니네. 야, 끈이선님 난리 났어 앞에. 앞에 난리 났어요 지금. 이거 봐봐. 지금 수면 깨지는 거 봐봐. 멸치떼들 난리 났어요 지금 앞에. 대멸치 대멸치. 무슨 가을가비를 잡으셨어? 가을가비를 잡으셨어.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가비네. 가비는 가비지. 오호,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캐스트 한번 합니다. 마지막 캐스트 한번 갑시다. 가자 애기야, 가비를 꼬셔와라. 마지막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인천, 인천에서 광어 워킹. 내일 동출자 많은데? 둘, 넷, 여섯. 내일 6명? 자, 여러분. 이만 철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동출한 동생이 한 마리, 그리고 동출한 형님이 한 마리, 그리고 제가 한 마리, 이렇게. 오늘 이 포인트에서 총 6마리가 나왔죠? 총 6마리가 나왔어요. 모르시는 분들까지 해가지고 6마리가 나왔는데, 한 포인트에서 하루 동안 6마리가 나온 거면은 솔직히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돼요. 한 5, 6명이서 낚시를 지금 계속 진행을 했다 보니까, 그 정도면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되고, 해가 지면은 아마 또 야간에 또 연안 쪽으로 붙는 녀석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하루에 그래도 뭐 꾸준하게 지금 소식 들리는 거 보면은 5마리에서 10마리 사이, 뭐 적게는 2마리, 뭐 이렇게 소식이 계속 들려요. 그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게 뭐예요? 잠깐만요. 와, 멘트 하고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작은데? 왜 이렇게 작지?
안 치는데? 안 치는데? 에이! 아이, 막판에 기분 좋게 딱 할 줄 알았더니. 아이, 진짜 장갑이네. 아이. 진짜 장갑이네. 갑이네, 갑이. 장갑이. 아, 안 치더라고. 그리고 너무 가볍고. 아, 지금 마지막 멘트 넣고 있는데. 야, 이거. 아, 이거 마지막 멘트 넣을 때 나왔으면 이거 대박인데, 진짜. 자, 오늘 이렇게 서천 마량에서 갑오징어 낚시를 진행해봤습니다. 내일은 인천으로 넘어가서 요즘 핫하다고 하는 인천권 광어 워킹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내일도 파이팅 있는 낚시를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조하시는 분들 숨 맛보시고요, 입맛 보시고요. 내일 점심쯤이요. 파이팅 하세요, 출조하시는 분들. 아, 막판에. 막판에 떨렸네, 떨렸어, 막판에. 진짜 떨렸네. 막판에 진짜 나오는 줄 알고 가슴 졸였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어려운 낚시 중에 어려운 낚시가 산란갑입니다. 그래도 오늘 얼굴 봐서 다행입니다.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맛 보세요.